그래서 키보드 좀 비싼 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얼포스 뭐 무난하게. 그런데 만약에 키보드를 좀 어떤 거 사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얼포스 말고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다루게 되면 키보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업무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사용한다던가 좀 이런 방식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좀 좋은 키보드, 좀 편안한 키보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13년, 14, 15, 16, 17, 18, 19 한 6년 정도 잘 사용했던 키보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박스를 언박싱 하기에는 너무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바로 뜯어볼게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리얼포스 87,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10주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비어있는 텐키리스 키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끔 키보드 관련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키보드 관련 사이트들 막 키보드 같은 거 막 자랑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댓글로. 그러면 막 이 키보드 막 저 키보드 막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리얼포스 딱 하나 올리면 그 키보드 게시물이 싹 조용해지는 그만큼 좀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에 대한 금액 자체가 34만원입니다 보통 막 10만원만 좀 넘어가도 좀 비싸다라고 하죠. 이 제품은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거기에다가 텐키리스 이렇게 부족한데도 인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괜히 이거 쓴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약간 좀 박수 쳐주고 우와 막 이렇게 해주니까 괜히 우쭐대는 좀 그런 느낌? 약간 명품 같다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고 정전 용량 무접점 방식의 키보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살짝만 닿으면 뭐 켜지는 뭐 그런 방식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썼을 때 만족스러웠던 게 힘이 안 들어가요, 키보드를 칠 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을 할 때 키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 때 이제 쉬지 않고 타이핑이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좋아하게 됐었는데 지금 막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키보드들이 좀 많이 나왔고 기계식 키보드에서도 좀 이 느낌을 넘어가는 좀 그런 키보드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리얼포스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지는 못하겠고 오히려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 제가 저번에 한번 리뷰했었던 바밀로 키보드 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더 느낌이 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상자에 넣어놓고 지금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좀 고민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네, 일단 잡설은 좀 여기까지 하고 이 제품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 제품 구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키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품이 하나 있어요. 텐키리스 제품이고 그리고 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색깔들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회색깔 키보드인데 이걸 색깔 바꿀 수 있게 같이 포함돼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도 좀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키캡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캡들을 쉽게 탈부착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 리무버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만의 키보드 배열을 좀 만든다라고 하면 키 리무버랑 키캡을 이용해 가지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간단한 문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들 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좀 주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뭐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의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윈도우 키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맞춰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 키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 키 배열을 바꿔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뒷면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USB를 뭐 따로 꼽는 게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이쪽 연결하는 부분이 컴퓨터랑 연결하는 부분이 USB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좀 스위치들이 좀 있잖아요, 4개. 이걸 딥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키보드 설정을 이 딥 스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변경이 가능해요. 뭐 좌측 컨트롤 키라던가 뭐 캡스락, 윈도우, 그 다음에 컨텍스트 키, 뭐 내부 숫자 패드, 그 다음 뭐 펌웨어 업데이트 보드 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으로 사용해도 뭐 몇 년간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에 간략하게 검색해 보시면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도 다른 키보드들과 같이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뭐 단수는 1단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밀린 현상 없이 고정된 자세로 뭐 타이핑이 좀 가능하다? 좀 그런 부분들은 장점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키보드 리뷰 같은 경우는 뭐 키보드가 어떻고 뭐 저쩌고 좀 이런 것보다는 타이핑 느낌이 어떠냐, 좀 이것을 사실적으로 좀 전해줄 수 있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타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여기 옆에다가 둘게요. 두고 소리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볼륨 조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갈수록 되게 가벼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게감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 누를 때랑 여기 누를 때랑 좀 소리가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타건 영상을 좀 남겨보았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이 이거 느낌 어떠냐 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약간 구름을 걸어 다니는 느낌? 네,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키보드 위에서 되게 가볍게 조금 칠 수 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좀 비싼 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얼포스 뭐 무난하게, 뭐 가성비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가지고 있으면 약간 우쭐대는 좀 그런 느낌은, 네, 사실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키보드를 좀 어떤 거 사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리얼포스 말고 제가 저번에 구입했던 바밀로 키보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14만원이고 이것은 34만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궁금한 점 있다면 밑에 댓글로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